앞서 프로그램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공격적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했다고 보고, 심지어 뭐, 말도 막 잘라버리고, 아니, 답변할 얘기, 시간 절대 안 되냐, 그런 문제도 되게. 호감기도 나오고, 전래전래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바쁜 곳이 많이 있어서 공격적으로 TV 토론에 대한 세대 전환을 하고 왔다. 지난번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한방에서 역시나 또 밤 늦게 토론을 잡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잘 힘들다. 아니 근데 8시는 해야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렇죠. 이거는 그나마 인정인데, 오늘 이제 어제 초대받지 못한 후보들 토론도 오늘 11시에 지금 밤 11시입니다. 아 11시요? 아까 어제 그 4명 후보 외 네. 후보들 토론이 네네네. 제가 어제 확인하면 밤 11시였는데 이게 평상에 반경이 있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일어나시는 분들은 밤을 일과를 하시기 어려울 정도고 사실 평상화됐는데 꼭 보라는 건지 아닌 건지 약간 좀 헷갈리는 뭐 토론이 됐어요. 꼭보시고 싶은 분만 보세요. 네네. 그리고 그리고 약간 이제 역시나 또 그 토론 룰 방식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셨고 어제 너무 답답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토론 방식도 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와중에도 정말 아까 이동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뜨겁게 부딪히더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대선 그게 느껴지는 뜨거웠다. 토론의 구성은 좀 답답했다. 그렇죠. 순간적이면 네. 어제 방송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소영이 팀장한테 어제 사실 저 끝이 났거든요. 프로 한이 놀랐어요. 한이 놀랐어요. 선수분인가? 네? 그걸 모르셨다고요? 정말 모르셨어요. 의도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아니 수시로도 안 보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늦었어요. 아니 틀면 자꾸 정치 얘기 나오니까 한년 나와가지고 서로 1900점 나와가지고 있으니 아니 해당만한 최인생이 성분이 무조건 잘하고 100분이 무조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뉴스쇼는 자기 나오는 화요일만 보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화요일도 안 듣잖아. 화요일은 절대 안 듣죠. 나오면 안 들 수가 없기 때문에 큰일이네 이분이야. 아이 참 근데 그 어제 토론 얘기는 아닙니다만 형식적인 부분이 낯설어서 오히려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낯설어서 신선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다른 방송, 해외 방송을 보다가 코로나 전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김현정 PD의 생각난 거가 있거든요. 여성 진행자예요. 그 남성뿐만 아니라 뭐 누가 출연해도 똑같은데 폭스입니다. 네. 폭스 진행자입니다. 1대1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눈치 거의 다 엄청나요. 나중에 TV. 그래서 정말 거의 뭐 눈앞에 다른 거 없이 우리 마주보는 상태에서 거의 뭐 눈싸움 하듯이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토론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생각이 났던 건데 그리고 또 영국도 일본도 그렇고 내각제의 팀이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 총리 그런 수상하고 그 의원들하고 질의응답하고 처음에는 논쟁, 언쟁, 말싸움 할 때 그 좁은 데서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로 분이 달랐었는데 그래서 어제 뭐 제가 못 봤습니다만 아침에 이제 그 다른 경우로 전해졌던 프리미스! 6동 한번 열어볼까? 여는 순간 상상 못할 재미와 온갖 좋아할 다양한 맛이 가득! 너도 한번 열어봐! 6동 열리는 즐거움! 전 이런 토론들 보면은 보통 남자 토론을 하면은 우리가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4명이 있으니까 이게 전선이 너무나 다양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형식상 시간을 공정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도 아주 칼같이 지킨다. 한번 공격하면 한 번은 받는다. 운영은
아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야. 공무원 앞에는 넘어가. 이게 토론이야. 대선 토론이라고 하는데 정말 토론이 아니야. 나는 의미가 너무 끊어져서 좀 짜증났어요. 나문자 미팅님이 그러셨는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어제 형식을 보면은 또 내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합쳐도 있는 문제예요. 방식이 하나 있어요. 총량제. 근데 그게 고작 6분밖에 안 되니까 6분 동안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합쳐하고 6분이면 나중에는 막 14초 남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대호 PD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걸 물어봤어. 뭐 당신의 이제 비리에 대해서 이거 답하시오 했는데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은 14초 남은 거예요. 뭐 아 저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칼같이 끝내. 이게 뭐냐고 얘기해. 청량제 토론은 뭐가 문제냐면 그 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내 시간 안에 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그랬을 때 되는 거고 주도권 토론 같은 경우는 내가 주도권인데 내가 유리하게 해야 되니까 질문 아니니까 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게 방금 질문이 끝났는데 뭐 아닌가요? 라고 분명히 물음표로 끝났는데 질문 아니었다고 넘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걸리죠. 한참 이제 내가 손들한테 막 질문했는데 답은 뒤집어. 그렇죠. 딱 걸로 와야죠. 성전이 그게 나한테 뭐 이런 경우 질문 안 했으니까 이만 답해보시죠. 이러버리면 그래서 그 총량제 토론이랑 저것도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선관위가 꼬린 구성이 아닐까 싶은데 선관위 주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구성이 폭풍이 꿈도 너무 편향하지 마. 뭔 얘기야? 무슨 편향하지 마? 말하자면 다 받아들이는데 야 이거를 편향 뭘 편향했어? 선관위 너무 욕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것만 골라서 그대로 해요. 다 보니까. 아 이게 재밌어 보여야 돼. 알겠습니다. 아무런 도대체 뭐 이걸. 지금 제 쪽으로 몸을 편향시키셨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대호도 보고 좀 저 띵그리기 전에 보고 해야 되는 저만 알아보고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구성에 대해서 다들 답답하시다는 비슷한 의견이시고 후보들도 좀 답답해요. 후보들도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거죠. 그러면 공정성을 잃지 않게 국민들의 답답함도 풀 수 있는 구조라고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표를 거기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2차적으로 이런 좀 물어보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몇 개를 아마 이렇게 골라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은데 화제자면 아마 띵구리 기자가 하나 말씀하시면 그게 분명 있을 거예요. 누구 편이냐 뭐 이런 거 떠나서 오늘 언론들이 대부분 말하고 여러분들 이게 회자가 되는 이런 화제의 장면들 이게 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사태라기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SNS라든가 일어났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 전해도 되는 거는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럼 이따 볼까요? 네, 그러면은 윤석준 네. 감독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금방금 잠깐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보세요.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신상정 저걸 분명하네요. 아니 저는 정말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볼 때는 재밌었거든요. 근데 전 국민들이 그 토론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도 이제 보시면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좀 이상한 답변이다, 동문서답을 했다라고 다 보시는 분들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동문서답하고 아까 내 질문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이거는 상대 후보에 대한 기본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상대 후보에 대한 기본 예의는 아닐지 몰라도 안철수 후보가 전략적으로는 저는 잘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있잖아요. 제가 꼽는다는 게 어제 그럼 4명 후보 토론에서 누가 제일 잘했냐라고 전략적으로. 자 개인들 각자 누가 제일 잘했어?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전략적으로 제일 잘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토론회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안철수 후보라는 어떤 분이나 더군다나 낙선 단일화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와 뭔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어떻게든 이 안철수라는 후보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되는 거고 이제 너무
어떤 토론에서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안정감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저거를 제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나중 존재감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의도된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약간 단일화 후보 과정에서 이 쌓였던 앙금을 한 시도를 하고 매기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어제 관심을 모았던 게 안철수 후보가 일요일에 야권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한 직후에 첫 윤석열 후보와의 대면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어떤 분위기가 흐를 것인가가 상당히 관전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앙금이 좀 드러났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표현도 여기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그 절레절레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의도적이었다 아니었다 여러분들 꿀단지들 평은 좀 갈리네요. 의도적인 제스처였다 아니었다가 좀 갈리는데 행구리 기자 의도적이었다고 보시고 준비된 거였다고 보시고 이대호 PD는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왔을 수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선상적으로 혹시 저런 제스처가 처음 났잖아요. 처음 났어요.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 대선에도 있지 않나요? 네네, 지난 대선에도 아마 그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진짜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맞는 사람을 좀 알려주시고요. 만약 지난 대선에서 저런 게 있었다는 제 기억이 맞다면 특별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정치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꿈칫 하나도 다 저는 계산일 수 있고 아니면 계산이 아니지만 나중에 계산처럼 해석될 수 있고 또는 계산이 아닌데 사람들이 계산으로 본다면 계산이 적힌 경우도 있고 정치는 사실상의 연속 대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좀 전에 그런 얘기했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늘부터 활용하고 어떻게 여론을 의미 없고 그걸 본인에게 긍정적으로 이용한 것 이게 어찌 보면 현실적인 정치인의 영향일 수 있거든요. 2017년에 있었대요. 그거 약간 그때로 보면 의도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분이 약간 습관 전례전례였어요. 그리고 이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말려들었다. 아, 저 질문은? 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벤처기업